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얘가. 아, 이렇게. 뭐 얼굴 쪽이 예민하니 등 쪽도 예민하나요? 다, 그냥. 아, 뭐든지요? 네. 네. 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네. 한 군데에선 실패했어요. 얼굴을 네.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 단추 이게 빗질하면 문다고 하셨죠? 네. 빗질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었나요? 네, 물고 이렇게 네. 못하게 몸을 계속 비틀어가지고 네. 네. 그게 너무 심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무는 거죠? 네. 네, 좀 심하게 무네요. 모든 네. 몸을 다 싫어요. 발 이렇게 아, 발빗질하는 것도 싫어하고 얼굴, 몸통, 꼬리까지 다 싫어해요. 지금 빗질에서 많이 예민하고 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빗질에 대해서 좀 좋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을 몇 가지 알려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했던 코박이 교육을 좀 응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코를 박고 있을 때 살짝 한번 해주시고 또 간식 하나 주시고 코박이 교육을 하시면서 빗질 한두 번 해주고 또 간식을 하나 주시면 되고 코를 박고 있을 때 또 천천히 이게 원래 빗질이 좀 많이 애들이 싫어하기는 해요. 그냥 이게 빗질 이렇게 선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아프거든요. 보호자분이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될 게 절대 아니에요. 특히 빗질 교육은. 왜냐면 보호자한테만 무는 게도 아니고 좀 딴 데 샵에서도 많이 문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물어도 괜찮아요. 대신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코를 박고 있으면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네 저 이제 간식 하나 줄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 간식 하나 줄게요. 먹고 싶게 어, 간식 먹고 싶어요.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이거 네 좋아요. 이게 좋아요. 네 좋아요. 얼굴 쪽도 천천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천천히 네, 이제 간식 하나 줄게요. 처음에는 빗질을 조금 하고 간식을 주시면 나중에는 한 빗질을 5초, 10초 하고 그때 간식을 주셔야 돼요. 와우! 그 상태로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만! 네, 간식 하나 주시고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교육 알려드릴게요. 여기 잘 쉬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방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포인트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올라가면 간식을 주고 여기를 좀 좋은 공간이라고 저희는 좀 바꿔주는 교육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올라오게끔 할게요. 올라 네. 처음에는 이렇게 방석 위에 간식을 던져주시면 좋아요. 저기 올라오게 한 다음에 앉아시키고 사료를 보여주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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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가면 간식을 하나 주시면 좋고 사료를 바닥에 던져서 내려오게끔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려보내셔야 돼요. 칠라 그렇지 앉아 이렇게 또 올라가면 하나 주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간식을 먹네 2인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다시 또 올라가게끔 들어가 앉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위에서 사료를 먹네 2인지를 계속 하겠죠.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만큼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희는 그걸 통해서 빗질하는 교육을 좀 한번 해볼게요. 하나 지도해주시면 이 교육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오늘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이 교육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빗질하는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교육을 할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주일 뒤에 이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살짝 보여주고 한번 하고 사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밖에 내려놓은 다음에 같이 나와 앉아 올라 그렇지. 다시 또 앉아나 엎드려 시키신 다음에 보여주시고 빗질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빗만 봐요. 바로 저희는 시선을 좀 살짝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한 다음에 두 번 줘 그 다음
다음에 또 사료 하나 주시면 돼요. 보호자분 강아지가 만약에 사료를 잘 먹는다면 사료를 교육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사료를 너무 안 먹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간식을 좀 이용해서 교육을 해주셔도 좋아요. 똑같이 여기가 한 다음에 앉혀! 자, 들어가! 다시 또 들어가! 앉혀! 또 앉아나 엎드려 시킨 다음에 사료를 보여주면서 빗질을 해볼게요. 앞에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좀 안 보이게끔 뒤에서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좀 하다가 안아주시면 좋고요. 아까 손 터치하는 교육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흥분도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 포인트 교육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교육도 같이 응용하시면 좋아요. 울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한번 행동을 볼게요. 또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물진 않죠. 멈칫하기만 하죠. 또 하나 주시면 좋고. 어? 빗질을 하면 간식을 먹네? 이 기억이 계속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빗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만 계속 심다 보니까 빗질을 점점 싫어하게 되는 건데 이 기억을 하다 보면 빗질 한두 번 하면 간식을 먹네? 빗질 한두 번 하면 간식을 먹네?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빗질이 좋아지겠죠.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에서 될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 한 달, 뭐 2, 3개월은 계속 해주셔야 좋아질 거니까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호자분 한번 해보실까요? 이것도? 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훨씬 더 좋아졌죠?